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소망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둑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연결하여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때를 고심함이 아니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참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도둑과 같이 오기에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니 우리가 바라보야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 확신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고 그곳에 반드시 도착하는 여행길에 있습니다. 이 길로 부르시고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니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까 고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막연한 시간의 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비본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며 살길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오심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날짜를 계산하듯 살아가는 것은 비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악한 삶에서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힘써 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나를 위해 조금 더 힘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요청받고 있는 그 일을 받아들이며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최고로 추구해야 함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내 삶에서 비본질적인 것은 제거하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비본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며 살길 힘쓰게 하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